겹경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삼재라 하더라도 에고넥셀이 나가는 삼재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 시간에 이어서 삼재의 분들이죠. 네. 뱀띠, 2021년도 뱀띠 분들 운세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뱀띠 33분들도 그렇게 좋은 삼재는 아니에요. 네. 금전의 손재수가 있고요. 네. 몸으로 치는 삼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몸으로 치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수매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를 뭐 잘 공부를 한다든지 마음을 다잡고 뭔가 새롭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새롭게 시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연초에는 뭔가 홍수매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뭐 새로 시도하는 일들이 좀 잘 풀릴 수 있다. 왜냐면 마음적으로 많이 불안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33살 뱀띠 같은 분들은. 응. 그러면 그 다음? 그리고 45살 뱀띠 같은 분들, 아니 뱀띠 분들은요. 네. 이동 변동수가 들었는데 본인명이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동명의로 된 문서 하나를 잡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가족의 겹경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겹경사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가족 겹경사라는 게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생이나 뭐 누나나 뭐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애를 낳는다든지 겹쳐서? 네. 아니면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그럼 경사날 일이잖아. 그럼 겹경사는 어쨌든 간에 대박이 두 번 나요. 그 두 번 대박 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두 번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겹경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삼재라 하더라도 에고넥셀이 나가는 삼재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57세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이제 삼재가 굉장히 많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올 한 해부터는 조금씩 본인들의 몫을 찾아가는 삼재예요. 그리고 주변에 귀인 떡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인한 덕이다 보니 좋은 운이 들어오면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 보는 눈을 약간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마의 기운이 이렇게 돈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기운 자체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좀 다양하게 돌아다니시는 일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같은 경우에. 역마라는 거를 또 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역마를 잘 풀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역마살이 들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올 한 해 57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출장 갈 일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지로 가는 일이 많아진다든지 네. 뭐 이럴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몸소 뛰어다녀야 되는 일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풀어가시면은 57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원활하게 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뱀띠분들은 2021년도에 네. 조금 운세가 괜찮다.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정확한 거는 조금 그쵸. 상담을 통해서 네, 그쵸. 알아야 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운을 보고 네.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지만 이제 느끼고 저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네. 뱀띠가 대박난다고 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대박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